자, 슈타베니 캐릭터 들어갈게요. 어, 송화인까지 진출하셨구나. 장사 상단의 슈타베니 반갑습니다. 자, 뭐 호송딱 그죠? 치킨 만들어 버릴라. 뭐 요거는 그냥 지국 생각한다 보면 되겠죠? 발석과 페르난도 각성 내공. 어, 개봉비 맹호. 조금 편지를 하셨죠? 이런 케이스는 어, 장수들 랩도 그렇고 사냥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장비를 갖추고 있다. 현질을 조금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은 캐릭터 알겠습니다. 주막으로 일단 가볼게요. 아, 귀서랑 손병만 하셨다고? 오, 그렇구만. 아, 그럼 본 캐릭을 노전직 상태에서 만렙을 찍으셨나? 아, 그리고 주작으로도 좀 사냥을 하셨네, 보니까. 아, 주작 메인 딜러로도 사냥을 하셨어요. 자, 어, 현질한 금액은 약 15만원 정도. 저게 이제 손병이랑 귀서 산 그 금액인가봐요. 자, 질문 읽어드릴게요. 첫 격수를 주작에 반해서 주작을 만들다가 사냥하다 복귀 유저 아이템으로 짜포선을 받아 짜포선을 끼고. 아, 이게 잠깐만, 내가 잘못 봤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호선 인형이 그냥 호선 인형이 아니고 짜포선이었구나. 아, 이것 때문에 제가 현질을 했다고 착각을 했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 그랬군요. 이게 그냥 호선이 아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 아무튼 현질은 세계일주와 손병 정도만 있고 이번 설 패키지에 4만원 질렀어요. 주작에게 방해내서 키우다. 그러니까 주작을 첫 번째 딜러로 쓰다가 그 다음에 본 캐릭으로 넘어갔다. 이런 케이스. 사천왕을 지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냥을 알아보니까 광탄보다도 약한 것 같고, 그렇다고 비슷한 가격의 호선이랑은 전혀 비비지를 못해서 조금 내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고. 아, 근데 호선 인형 짜포선을 끼니까 주작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였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짜포선을 끼고 사냥 중인데 주작을 팔고 호선을 사서 계속 돈을 벌어야 될지, 짜포선으로 돈을 벌어 주작을 팔지 말고 호선을 사야 될지. 아, 고민 많이 되시겠네요. 이거는 캐평 나올만 하다. 그리고 고태 갑투를 끼고 있는데 이걸 팔고 공명 갑투를 사야 할지. 아하,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네. 지금 호선이 형이 사라지면 이 상태에서는 도로 주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짜포선의 문제라니까. 아니, 짜포선 낀 것까진 좋아. 근데 훨씬 세졌잖아. 주작에 비해서 한 3배, 4배 세진 그런 체감 할 때 그 정도로 강력해진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로 예전으로 예전 주작 사냥하라 이러면 거기서 멘붕이 오는 거지.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를 맛보니까 예전에 그 궁핍하던 내 생활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어? 루피가 신세계 딱 들어오니까 예전에 이스트블루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 안 돼, 여기까지. 그래서 이 주작을 석상화를 시켜서 되팔고 호선을 사야 될까, 아니면 주작을 좀 어거지로 사냥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제가 정말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저도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뭐냐면 딱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여. 한참만 보이는 거지. 초보분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이 주작을 처음에 왜 맞췄는지 이제 더 이상 초심이 생각나지 않아. 주작을 처음에 맞출 때는 아, 풀포트 지국을 맞춰야지 이런 큰 좀 원대한 결심을 품고 맞췄는데, 호선을 딱 맛을 보고 나니까 와, 씨, 미치겠는 거야. 예전에 그 답답한 주작 사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맛을 봤잖아 이미. MSG 오지게 쳐졌잖아 여기에. 못 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것에 감안해서 제 캐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질하실 계획이 있나요? 안 하실 것 같긴 해. 지금까지도 안 하셨는데 뭐 하시겠어? 최소한도 캐시템만 사용을 하셨었기 때문에. 저도 현질하는 거 비추고요. 오케이, 안 한다고 하셨고. 아, 근데 캐릭터 잘 키우셨다. 일단 이분 캐릭터를 좀 어느 정도 진로를 정해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작, 이 캐릭터 주인분 고민 그래도 나와 있지만 요즘 메타에 안 맞고, 그러니까 요즘 정성 메타라는 게 있잖아요. 유저분들이 광탄 치유에서 호선 인형으로 바로 넘어간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주작이 광탄 치유에 비해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냥 안 좋다기보다는 사냥 효율이 안 나와요. 주작이 광탄 치유에 비해서 더 안 나온다고. 뭐 사실 그게 그거긴 한데 별 막 큰 차이가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딱히 광탄 치유가 더 싸잖아. 8, 9억이면 산다면서요. 어차피 그대로 되팔 수도 있고. 근데 주작은 얘는 레벨이 높아지면 또 석상화시키는데 또 망설이게 되고 경험치가 아까우니까 그때까지 매긴 경험치가. 광탄치유는 어차피 일개 용병이니까는 뭐 몸값도 싸고 부담도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죠? 내구도 그냥 그대로 갖다 되팔은 것만이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거야. 이런 의미에서 유저분들께서 광탄치유에서 호선형까지 넘어가라. 거상 같은 경우는 수많은 선배들이 수많은 공략을 썼고 그게 검증이 되고 검증이 되고 검증이 되고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수십 개 수백 개의 공략글들이 검증이 되고 거기 또 걸러지고 정석으로 만들어지고 그 정석 공략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딱 그 정석이라고 매겨진 그 공략들 있잖아요. 그거 외적으로는 다 쓰레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따지자면 캡형에서 얘기를 하자면 정석 공략대로만 하면 돼. 정석 공략대로만. 그러니까 정석 공략에서는 주작 먼저 맞춰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광탄치유에서 호선형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 기린을 맞추든 그 다음에 신수를 맞추든 이렇게 해라. 호선형으로 쩔경 매기면서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주작부터 맞춰가지고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런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저도 예전에 초보 시절에 청랑이 한창 메타였을 때 청랑에서 벗어나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사냥터 막 15개 넘게 돌아봤어. 안 돼. 유저들이 모이고 모이고 수만 명의 유저들이 공략을 쓰고 쓰고 그게 걸러져가지고 정석이 되고 그게 진짜로 그거를 깨뜨릴 수가 없어. 엄청나게 검증이 된 거야. 수만 시간이 모여서 수백 명의 유저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는 정석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가장 빠른 효율적인 루트로 가장 고생 안 하고 4천왕까지 빨리 가시려면 파거 같은 데에서 정석 공략이라고 쓰인 베스트 공략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유저들 추천 제일 많이 받은 걸 딱 하나만 골라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 다른 고민 하지 마세요. 그 고민할 시간에 뭐 한 부대를 더 잡아. 그게 제일 빨라요. 제가 거상을 지금 복귀하고 나서 6년 이상 하면서 깨달은 진리야. 거상을 할 때 고민할 시간에 정석을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돼. 고민 안 해도 돼. 그게 제일 빨라요. 그거는 이제 이 부분은 다른 유저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주작을 석상화를 시키냐 마냐 그 부분이겠죠. 일단 돈 될 만한 거 있나 봅니다. 전장에 10억이 있군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장에 다행스럽게 10억이 있고 그리고 호선형이 끝날 때까지 한 6일 정도가 남았어요. 일주일가량 남았습니다. 그죠? 지금 갖고 있는 상제템도 좀 있고 최대한 사냥을 해보세요. 시간당 1시간에 얼마 벌든가요? 누구지? 피추님 1시간에 얼마 벌든가요? 대략 아직 안 재보셨나? 한 3천 좀 넘게 버나? 3천 못 벌라나? 3천 정도? 그러면은 1시간에 3천이면은 10시간이면 3억이고 20시간만 하면 6억이네 그죠? 그럼 20시간만 하면 앞으로 16억이네 호선 나오겠네요. 충분하다. 20시간이면 앞으로 6일이나 남았는데 20 나누기 6 하면 얼마야? 뭐 하루에 대략 한 3, 4시간씩만 하면 뭐 호선형까지 나올 돈이 생기는 거니까 이 주작 석상화 안 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지국천왕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게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은 거면 그냥 주작을 놔두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단 멀리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호선인형 나오고 나서 본캐릭 만렙 직후에 그 다음에 뭐 주작을 계속 쩔경 매겨가면서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주작 쩔경 매겨가면서 기린값 버는 거 저라면 그렇게 할 거고 딱 그 다음 테카 그렇게 되겠네. 이제 본캐릭 만렙 당연히 찍힐 거고 본캐 만렙 이후에도 쭉쭉쭉 하면서 기린값 나온다 뭐 이벤트 같은 거 열심히 하면서 최대한 돈 끌어 모아가지고 기린값이 송어인에서 순수하게 사냥으로 나왔다 뭐 한 200시간 300시간 하게 되겠죠. 그때 주작 레벨을 보세요. 그게 만렙이 될지 안 될지 난 잘 모르겠어. 돈이 얼마나 벌릴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작이 만렙이 찍혔다면 그냥 그대로 이제 지국천왕으로 가면 될 것이고, 만렙이 안 찍혔다 그래도 240은 넘겠지. 그때는 조금 뭐 경변 타이밍이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조금 고역스럽더라도 뭐 돌쇠 같은 거 잡아가면서 이렇게 고태갑도 뭐 끼고 사냥을 해서 주작을 만렙을 찍는 게 제일 좋겠죠.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음향사 이런 거 팔지 마시고. 저는 태갑투가 한 3억 정도는 하면 이거 팔라고 하려고 그랬어. 근데 1.5억밖에 안 해? 아이씨. 그리고 이거 본캐리 고태갑투 있죠? 이것도 풀공명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풀공명이 더 좋아요. 호선영 쓰기에는. 차이가 크냐고? 아, 차이가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하진 않는데 그래도 공명갑투가 일정 부분 나은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지력 부분에서 훨씬 높지 않나? 약간이라도? 고태갑투 갑옷에서만 보면 지력이 75. 딴 건 의미 없으니까. 공명예보 지력 150, 75. 두 배 차이네. 갑옷에서만 봐도 두 배 차이고. 세트 효과 2세트 효과 없고 투구에서 지력 75. 일단 갑옷에서 75 차이 났지. 투구 공명관 지력 100, 75, 25 차이 나고 딱 100 차이 나네. 갑투 이러면 꽤 크다고 봐야죠. 단순히 그냥 조금 더 돈 못해가지고 갑투만 바꿨더니 지력이 100 차이가 나더라. 그럼 꽤 크다고 봐야지. 네, 고태갑투 팔고 풀공명 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그거 말고 호선부터 맞추시면 돼. 호선 맞추고 호선 나오면 이제 송원이 사냥하다 보면 풀공명 셋 이런 건 금방 나와. 그런 건 식은 죽 먹게. 그 이후에 이제 뭐 2, 3억 정도 더 보태가지고 뭐 3, 4억 될라나? 그 다음에 풀공명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풀공명이 만화토 2천 올려줘.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캐평 마치고요.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우리 해태 서버의 미래가 아주 아주 밝습니다.